저는 다이빙을 할 때 이렇게 아무도 들릴 수 없는 저만의 세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좀 시끄럽게 살았거든요. 가이드도 하고 호텔에서도 일하고 막 그랬는데 물속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저밖에 없는 저의 숨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아서 다이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스포츠들은 다 경쟁을 하잖아요. 뭐 골프라든가 모든 스포츠들 다 경쟁을 하는데 이 다이빙만큼은 그런 게 없이 자기만의 공간, 그 다음에 무중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북이가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지상에서는 거북이가 엄청 느린데 수중에서는 엄청 빨라서 이게 거북이가 맞나 싶은 정도입니다. 아, 하늘이 너무 이쁘죠? 물속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정말 이쁘답니다. 저는 진짜 또 좋아하는 게 물속에서 비 많이 올 때 물속에서 이렇게 보는 그 하늘이 너무 이쁜데 지금 열심히 우리 다이버들이 열심히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또 나왔습니다. 호모돈의 조류가 진짜 다양하고 산호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애정을 가지고 온 곳이 또 하나인데 인도네시아는 정말 만여계 섬들이 가장 다이빙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모도, 라자암팟, 뭐 데라완 여러 곳이 있는데 라자암팟도 기가 막히답니다. 근데 라자암팟은 시즌이 틀려요. 겨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는 제가 7월부터 이 배낭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코모도 투어를 갔고 겨울에는 이제 라자암팟 투어를 갔습니다. 자, 다이버들이 중성부랑 마치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고요하고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슈트 보셨나요? 슈트? 슈트 안 입었습니다. 왜냐면요, 수온이 29도예요. 울릉도에서도 슈트를 못 입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데 이 코모도라든가 몰디브라든가 그래서 이 아열대 지방 다이빙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가볍게 자 슈트를 안 입으면 웨이트도 안매도 되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볍게 다이빙하는 거에 익숙해진 분들이 약간 좀 국내 다이빙을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지금 보호복입니다. 지금 에르메스라든가 샤넬이 너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보호복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다이빙도 마찬가지로 보호복 다이빙이 저는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 시점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때 저의 영상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고 싶은데 조류가 세요. 지금 쌈이라고 제가 코모도 제일 좋아하는 가이드가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와우, 물반, 고기반, 이것이 코모도입니다. 오우, 뒤에 상어 보인다. 뒤에 상어 있죠? 뒤에 보이시죠? 예스. 솔직히 상어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더 무서워요. 상어 봤던 거 무서워하시면 조스를 보지 마세요. 영화 조스를 너무 많이 봤어. 절대 안 물어요. 여러분 아셨죠? 상어는 우리 친구.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그거 넘버원 유튜브 1등인 거 아시죠 여러분? 와우, 이때거지도 보세요. 이때거지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썰전피쉬예요. 썰전피쉬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된 거를 썰전피쉬라는데 여기 주의사항은 그 끝에 그게 날카로워서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비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썰전피쉬를 제가 한국말로 잘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영어로는 썰전피쉬라고 해서 그 꼬리가 이렇게 된 거를 썰전피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호 이쁘죠 여러분? 와우, 이 산호는 저기 뭐지? 제주도에 있는 산호랑도 조금 비슷하다. 야오! 이거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리엔탈 스위트립스. 오리엔탈 스위트립스는 몰디브랑 이 저기 코모도랑 약간 좀 스타일이 틀리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라인이 더 세밀하고 몰디브는 조금 더 넓어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 이렇게 스쿨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스쿨링, 누구야? 저 오토방정 누구니?
저 스쿨링하는 그 공연에서 같이 많은 사진을 찍어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스쿨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류가 너무 세서 지금 조류거리를 들고 있죠 여러분들. 자, 코모도랑 몰디브는 조류거리 필수입니다. 왜냐면 조류를 딱 걸고 그 다음에 고기를 보는 그런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조류거리가 없으면 되게 몸이 힘들고 그거를 이렇게 버티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별로 조류거리가 필요 없는데 코모도랑 몰디브는 조류거리가 필수고 제가 이번에 추석 여행을 갈 때 저희 다이브비앤비 예약하신 분들께 정말 좋은 조류거리를 선물로 해드린다죠.